초구 중요하다, 초구! 아, 이게 만약에 이 볼넷이나 이런 걸로 낸다 그러면 진짜 비기닝을 잡으시는 이 몬스터지기 때문에요. 예. 김범근도 마운드에서 차분하게 스트라이크를 던지면서 잡아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뛰어오면서 저도 찾아보면. 서동욱 선수가 1루 베이스에 무혈 입성합니다. 선두 타자 볼넷 그리고 7번 타자 윤준호 선수로 교체가 됐죠. 60일 만에 복귀 타석입니다. 비기닝을 가기 위해서는 윤준호 선수의 타격이 살아야죠. 준호야, 풀스윙 해야 돼, 준호야. 풀스윙 해야 돼. 네. 가다 대면 안 돼. 네. 전진해, 전진해. 치러 나가! 복귀 타석에서 결과는 삼진이었습니다. 이렇게 원아웃. 아, 첸지업이야. 첸지업. 네. 아니 김범근 선수가 아까 계속 보여주지 않았었던 이 체인지업 같은데요. 체인지업 맞나요? 초심 체인지업이네요. 이거는 빠르게 많이 썼어요. 저렇게 잘 떨어집니다. 이제 원아웃 주자는 일로 타석에 들어와 있는 최수연. 오늘 최수연 선수가 멀티 히트를 기록했고요. 초구부터 타격합니다. 1, 2간 1루수 이동. 연하구 타격. 야, 잘 쳤어요. 킬러 넘어갑니다. 멀티 히트 최수연. 세 번째 타석은 어떨까요? 여기서 안타를 하나 쳐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 오! 타격합니다. 오! 타격합니다. 좌중간, 좌중간 깨끗하게 떨어집니다. 1루수 1루 통과. 최수현 선수는 2루를 향합니다. 그 사이에 3루와 홈까지 들어옵니다. 들어가, 들어가! 그럼 계속 돌려요. 3루까지 가요. 그럼 계속 돌려요. 3루까지 가요. 막아야 돼, 막아야 돼, 막아야 돼! 스윙, 스윙!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맞아, 진짜 저 3루까지! 이렇게 또 하나의 정신타! 최수현의 1타점 적시사입니다. 스코어 7대0이 됩니다. 아, 대단하네요, 최수현 선수. 이렇게 되면 첫 타석에 단타 기록했죠. 두 번째 타석 2루타였어요. 세 번째 타석 3루타입니다, 최수현 선수. 그러면? 야, 다음에 홈런치 사이클링이 된대. 그러니까요. 그날 1, 2, 3 쳤어, 1, 2, 3. 뭐로 쳐버려? 어? 사이클링이 돼, 다음에 홈런치. 응, 1, 2, 3. 와. 김문호 선수로 타순 연결됩니다. 야, 문어, 문어! 야, 문어, 맞아, 누차, 맞아, 누차! 인, 내가 인수비. 내가 홈 맞아, 내가 홈! 오, 이제는 천안북일 내야진 전진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아웃 주자는 3루. 아하, 진짜. 입으로 오지 마. 무섭단 말이야. 아까 몸에 맞았기 때문에 이러면 순간적으로 몸을 좀 움츠리게 돼. 이게 또 이 두려움을 떨쳐내는 타격이 돼야 돼요. 이번 타석에서. 됐어! 좋았어, 좋았어. 더 받았습니다. 왜 높게 떠가는 타구, 윙크 뒤쪽으로 이동. 이 타구를 처리합니다. 3루 주자 타격. 최수현 선수가 홈까지 들어옵니다. 기생타점 김문호. 이제 또 한 점을 달아납니다. 8대0의 스코어. 8점. 7대 10점 골게임이나 그지? 너무 잘 친다. 와, 정말 이 북일 고등학교도 진짜 많은 준비를 하면서 이 경기에 임했지만 타자들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남은 하나의 아웃카운트. 타석에는 정근우 선수입니다. 지금 단 한 점도 내주면 안 된다는 압박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 범근이! 가자, 가자! 끝에 걸린 타구고요. 유격수 잡았습니다. 1루에서 아웃됩니다. 이렇게 쓰렴.
하지만 최소연 선수의 1타점 적시 3루타 이후에 본인의 득점까지 몬스터즈의 격차를 8점으로 벌립니다.